안녕하세요. 빅벙커 비칩의 비맨 서정무입니다. 여러분, 이거 뭔지 다들 아시죠? 요즘 회사를 가도 뭐 집에 있어도 식당을 가도 흔하게 볼 수 있는 스프링클러입니다. 이 스프링클러는 불이 났을 때 큰 불로 번지지 않도록 해주는 아주 중요한 소방시설 중에 하나인데요. 2019년 비슷한 시기에 불이 난 곳이 있었습니다. 신촌 세브란스 병원, 밀양 세종병원인데요. 스프링클러가 있었던 신촌 세브란스 병원은 불이 났지만 다행히도 큰 인명피해로 이어지진 않았고요. 반면에 밀양 세종병원은 스프링클러가 없었고 큰 불로 번지면서 인명피해도 커졌습니다.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한 스프링클러, 그런데 여러분, 우리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에 스프링클러가 없다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? 빅벙커가 직접 부산과 대구 공립유치원,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, 특수학교까지 이 스프링클러 설치 현황을 전수조사해봤는데요. 결과는 어땠을까요? 부산과 대구 전체 학교 중에서 약 55.5%가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았습니다. 게다가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어린 학생들이 다니고 있는 초등학교, 중학교가 더 심각했습니다. 부산의 초등학교, 대구의 중학교 10곳 중에서 7곳은 스프링클러가 없었다고 합니다. 아니 대체 우리 아이들이 다니고 또 정말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 이 중요한 스프링클러가 왜 없는 걸까요? 여러분, 놀라지 마세요. 이렇게 학교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았더라도 위법사항은 아니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법에서 안 해도 된다고 하니까 굳이 돈을 들여서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은 거죠. 여러분, 이 상황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정말 설치 의무가 없어서 그대로 두는 걸까요? 아니면 그동안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걸까요? 우리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, 화재 사고로부터 얼마나 안전한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싶으시다면 빅벙커 본방송을 확인해주세요.